살을 빼고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. 첫 번째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사라졌다. 내 몸에서 냄새가 나구나 라고 느꼈던 충격적인 첫 순간은 20대 중반 성인 나이트에서 일할 때였다.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항상 천하장사 소세지와 눈에 띈 애를 미친 듯이 먹으며 컴퓨터를 했었다. 그날도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 직원 한 명이 뜬금없이 저기 오빠 혹시 자취하세요? 라고 묻더라. 예 라고 대답하며 심장이 갑자기 통증이 올 만큼 뛰기 시작했다.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 한번 넣어보세요. 여름이라서 세제로만 하면 빨래가 잘 안 될 거예요 오빠.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면박을 주려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상처받지 않게 돌려가며 말해주는데 그때서야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인지되기 시작했다. 그리고 이 일이 나한테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건 난 일머리가 없어 남자 직원들 대부분이 나를 싫어했는데 유일하게 날 좋게 대해주던 동생한테 이 말을 들으니 귀사대기를 한 듯 처맞은 것 같아 충격이 오더라. 냄새가 난다는 걸 인지하고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세제와 섬유유연제만 미친 듯이 때려박으며 이후 몇 년을 살아왔다. 2021년 1월 1일부터 감량을 시작해 정상 체중에 들어온 현재는 신기하게도 그 냄새들이 깨끗이 없어졌다. 물론 운동했을 땐 땀 냄새가 나지만 그렇게 불쾌한 냄새가 아닌 꽤 괜찮은 살 냄새가 난다는 리뷰를 들었다.